오늘의 주제는 미성년자들의 룸카페 이용 이대로 괜찮은가? 나한테 이용할 거면 청소년들이 무슨 신품을 꼭 인증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성원이 몇 살까지 괜찮아요? 중학생은 지났어? 맞아. 김승희 씨, 네? 야, 이면지를 이런 걸로 쓰면 어떡해요? 네? 몰라요. 회사 기밀이 다 들어있잖아요. 회사 이면지, 이면지를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합니까? 모르겠어요. 이 이면지 봐봐. 빠꿍. 자, 조금은 위험하고 조금은 불편한 지들의 독합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자, 우리 다 이거 보시죠. 불쌍한 바닥에 살자 돌이켜버살. 오늘의 주제는 미성년자들의 룸카페 이용 이대로 괜찮은가? 입니다. 룸카페.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원래 제가 아는 룸카페들은 커튼으로 이제 맞아 있고 맞아. 그냥 의자 있고 테이블 있고 이런 데가 룸카페였잖아요. 요즘 바뀌었어? 요즘 룸카페들은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어메 모텔이야? 모텔. 어메 이게 룸카페래요. 이게 어메 좋아졌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룸카페가 있으면은 사실 대놓고 이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치. 또 청소년들의 90%가 이런 룸카페를 이용하면서 이제 성관계를 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존나 찬성합니다. 어차피 할 연놈들은 다 하고요. 못할 연놈은 안 합니다. 뭐야? 저는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맡겨서 찬성합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 공개적인 커튼 쳐있는 장소에서 그걸 하는 거를 누가 영상을 좀 올렸어요. 어떻게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때 그게 엄청나게 파장이었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할 사람들은 아까 기둥 말처럼 하니까 차라리 이런 데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저 룸카페는 얼마예요? 시간당하고 음료수 싸다. 근데 그럴 거면 모텔 가는 것보다 낫대? 근데 청소년은 모텔을 못 가지 않아요? 못 가니까 여기가 좀 어, 가봤어? 가본 거 모텔 간 거 있어? 없지. 남성과 둘이서 모텔 가본 적 있어? 와, 뭐가 하자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뭐가 하자랄까. 근데 하나는 알아 내가. 뭔지. 농담이야 농담. 농담. 아 말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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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야. 나 이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쁘다고 말 안 해. 아니야 난 귀엽게 생긴 게 더 좋아. 귀엽다고 한 것도 농담이야. 근데 이제 저 찬성. 여기는 뭐 찬성? 괜찮다? 이용해도는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불법이긴 하대요. 그래? 아 맞다 맞다. 그... 침대가 있고 이런 숙박 업소에는 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면 원래 안 돼요. 원래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숙박 업소로 지정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점 약간 이런 아... 약간 편법이구나. 도어락 있고 침대 있고 화장실. 아 도어락도 있어 이게? 네. 그냥 아, 화장실이 아니고? 네 화장실. 아 그냥 모텔이네. 멀티방도 되게 그 이런 거였잖아요. 멀티방. 맞아 맞아. 근데 멀티방은 창문이 그래도 좀 보였어. 밖에서 보면. 그리고 멀티방은 현재 공유장 진짜로. 아 진짜요? 아 진짜? 청소년은 어디서 해요? 불쌍하다. 불쌍하네. 나 옛날에 멀티방 가서 많이 놀았는데 여자들이. 여자 셋, 남자 셋 이렇게. 그만큼. 아 따끔하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튼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합법 불법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왜냐면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하고 이제 촉법 소년 이런 게 있는 이유가 어쨌든 이 아이가 자신 행동에 대해 다 책임지지 못하는 나이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관계도 뭔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 대하면.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뭔가 책임을 못 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외국은 어렸을 때부터 막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한대요. 뭔가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으면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지금 그게 맞아 못 맞는. 우리는 아예 안 돼요. 아니 좀 늦게 하면 안 돼요? 스무 살 채우고 하면 안 되나? 너 스무 살 채우고 있어? 네. 제 자의는 아니지만 스무 살 채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 그때 육정이 육정이 미칠 뻔해가지고 옛날에 친구한테 귀깨 물렸거든. 나 시도하다가 전에까지 그러니까 내가 시도하다가 그런 새끼가 그런 새끼가 무슨 그런 새끼가 무슨 그런 새끼가 무슨 초콜릿 늦게 하면 안 돼. 메시지를 무력해 메신저로 못하지 마세요. 저의 메시지를 들어주세요. 그런 새끼가 무슨 좀 늦게 하면 안 되니. 아니 좀 늦게 하면 안 되냐. 왜냐면 그러다 너처럼 깊게 물리면 어떡해. 대한민국 남자 고등학생 다 깊게 물려가지고 어쨌든 다 너덜너덜해 있으면 어때. 어쨌든 저는 일찍 하는 것보다 낫지. 어쨌든 저는 그래서 늦게 했잖아요. 소설 채우고 했고 얼마나 싫었고 길을 깨물었을까. 이게 근데 뭐 씨발 내가 납치했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뭐 성폭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밈이었어요 그 당시에. 밈? 아 밈의 시초구나. 좋겠다. 미성년자들의 그럼 이런 룸카페 이용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자면 뭐 찬성? 그래도? 저 찬성.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 법으로. 지금은 제한이 돼 있는데 좀 이런 공간이 좀 있는 게 나은가? 그쵸. 아니 왜냐면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국회의원 아저씨들이잖아. 그치. 기성세대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뭐 안 되고 자기가 그렇게 안 자랐으면 세대가 바뀌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괜찮아? 몇 살까지 괜찮아요? 그럼? 성범이 몇 살까지 괜찮아요? 중학생은 지났으면 좋겠다. 맞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세대들이 이제 더 당신보다 더 열린 마인드 세대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되게 어렵겠네. 초등학생들이 뭐 어때요? 슈퍼 선방대 하는 게 이러다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깨어난 더 깨어난 세대들 나와가지고 그쵸 유치원도 하면 안 돼요? 유치원에 기발이 안 되죠. 아니 될 수도 있지. 나 초등학교 때 됐는데 초등학교 때 됐나? 됐어? 2학년 때 빨리 좀 넣어. 그럼으로써 저는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만 참으면 안 되냐 너네? 근데 이걸 강제로 만들면 다른 불상사고 누가 이런 이상한 대로 펼쳐질 것 같고 그냥 이상하게 푼다니까 그러면 이걸 다른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반대한 이유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 둘이 이제 사귀어요. 막 관계를 해서 막 이제 완전히 막 어? 눈발쇼 했어요. 눈발쇼? 눈발쇼? 오메 그러면 그게 풍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이유라니까요. 공부해야 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연애하고 그런 게 자유롭게 냅두면 고등학교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공부하는 애들은 하고 우리처럼 노는 애들은 놀고 근데 능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그렇지. 뭔가 빨리 해서 하니까 빨리 집중력도 올라가고 빨리 부탁탁 하고 아니면 차라리 고등학교에 뭐? 근데 청소년기 때 성관계를 하면 안 되나? 그 불법이나? 해도는 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뭐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 합법적으로 하려면? 합법적으로 가지 집으로. 그치? 어, 네. 집에 내려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이제 집에 부모님 계시는 경우는 집에서 못하니까 놀이터에. 그래서 옥상에서 많이 하잖아. 옥상 계단. 그치. 잔디밭에. 이게 나는 전반적인 인식에서 늘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양지로를 내는 느낌. 음지로 된 게 룸카페 아니야 지금. 그치.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예를 들면 여자친구 남친을 데려올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고 데려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좀 눈치껏 좀 생 나가주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너부터 그럴 거냐고. 왔어 딸이 16살 딸이가 남자친구랑 왔어 손잡고 엄마 집 나갈 수 있어? 나는 그 남자친구가 5만원짜리 주섬주섬 꺼내면서 아버지 가서 당구라도 치고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 당구 안 친다! 하고 내가 피자 사줄게. 그러고 피자 시킨 다음에 그 둘 가운데서 같이 먹어야지. 앉아서 피자 먹어야지. 아 겁나 눈치 없다고 아빠 언제 나가냐 보면 톡톡하면서. 근데 막상 그렇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긴 하네. 아니 근데 내 자식이어도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사실. 뭐? 나간다고요? 어. 어떻게든 하잖아. 그니까 차라리 그냥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안 되나? 차라리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그래. 거기서 하는 것보다. 너는 지금 너는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너가 안 보고 싶다에 추점이 돼 있는 거야. 너에 대해 있는 거야. 아이에한테 추점을 맞춰지 않고 그건 너를 위한 거지 아이를 위한 게 아니야. 그게 이런 청소년에 대한 성관계를 무분별하게 이제 풀어주다 보면은 청소년 성범죄도 더 늘어날 확률이 높고 집에서 나가주는 게 왜 무분별이야? 집에서 나가주는 것과 무분별은 다르지. 오히려 분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가주는 거지. 그러니까 미성년자 룸카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낫다? 나는 분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네. 교육을 하자는 얘기지. 교육. 아니 미성년자 때 네. 제일 그 활발하잖아. 성욕이 엄청 호기심과 오죽하면 귀가 깨물릴 정도로 하냐 내 심장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모 학생이 귀를 깨물렸던 사연이 있어 시도하다가 그 새끼가 이래요 꼭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아 떠벌리고 다녀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육정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다니까 옛날 이런 썰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남자애가 육정에 눈을 떠가지고 어떤 아줌마랑 키스를 하다가 혓바닥이 잘린 거야 왜? 나 이런 거 얘기 들어본 거 같아 그 잘린 혓바닥 들고 응급실 갔던 썰이 있어 헐 너도 귀 들은 거 같아 혹시? 나 이렇게 붙인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그냥 무지성 그게 무지성 귀 물린 썰 하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게 서방 뉴스에 나왔거든 서방 뉴스에 내가 입고 왔거든 그때 그 피해자 이름도 했는데 잘못 걸려서 끝까지 이제 문다 하여튼 나는 굳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 난 찬성 나는 찬성 쪽에 가까운데 그 이용할 거면 청소년들이 뭔가 쓴 콘돔을 꼭 버리고 인증을 하던가 뭘? 아, 피임을 했다 인증을 하던가 너 비인간적이지 않아? 왜? 너 모텔 할 때 아니 그래도 쓰는 거라도 아 왜냐면 나는 사실 이런 거 싫은데 어쨌든 이게 막는다고 우리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막으면 어디서든 하면 룸카페를 못 들어가게 하면 룸카페 계단에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줄 거면 뭔가 확실한 어떤 제약을 걸어야 돼 일단 지금의 기성세대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인정해줘야 돼 맞아 섹스를 인정한다? 우와 청소년 넌 잘 인정 못하겠지? 어 얘는 자기가 못했던 피해식이 있어가지고 배 아픈 거야 애들 나보다 먼저 한 거야 배 아픈 거야 내 아들 나보다 먼저 한 거야 약 올리는 거지 그래 네 딸 꼭 나와라 비켜줘 나한테 비켜줘 내가 지켜볼게 그래서 이렇게 나 지금 컨텐츠 연애할 거 같아 과연 동기동 비켜가지고 딸에게 비켜줄까 안 비켜줄까 남자친구 내 아들 불량시켜가지고 니네가 딸 낳고 내가 아들 낳을게 내가 아들 낳고 니가 딸 니 딸 어릴 때부터 명품만 선물해서 명품 아닌 곳을 해야지 니 네 아들 낳고 내가 담배 갖춰야지 니네 딸 새벽 3시 알람 맞추게 한 다음에 너네 방에 쑥 들어가게 해야지 괜찮아 아, 그래서 하여튼 올바른 청소년 성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잘 펼쳐지길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팁을 많이 보니까 여기에다 댓글을 좀 달아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인지? 자기들은 어떤 생각인지? 어,